네, 방울토마토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방울양배추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채소인데요. 브뤼셀 슈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양배추. 자, 오늘은 이 양배추로 멋진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오늘 요리 소개시켜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브뤼셀 스프라우트를 판체타와 함께 볶는 겁니다. 네, 돼지고기 뱃살을 염장한. 네, 네. 그렇죠? 생으로 염장한 거죠. 네, 그렇죠. 염장한 건데 이게 아주 짭짤합니다. 네, 짭짤해서 그렇죠. 미니 양배추, 방울 양배추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굉장히 판체타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브뤼셀 스프라우트 마치 우리에게는 생소한 채소인데요. 보니까 마치 우리 조림 같아요. 네, 그래서 왠지 더 정이 가는 그런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 요리와 어울리는 와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추천할 와인은 샤토 보숑입니다. 좋아요. 샤토 보숑인데, 샤토 보숑은 그라뉘쉬, 슈라, 몰베드르 세 가지 품종이 브랜딩된 론 와인입니다. 일반적인 론 와인이 당도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당도가 좀 적고요. 네. 그 다음에 탄닌이 아주 길게 이어져서 육류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네. 특히 오늘 돼지고기로 만든 판체타와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걸쭉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살루테. Tannin이 좀 느껴지죠? 네네.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자, 먼저 슈브라우트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팬체타의 그 기름하고 잘 조화스럽게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양배추를 먹으면서 먹었을 때 약간 그 쓴맛 이게 훨씬 중화가 되고 그렇죠. 예,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반쳇다도 훨씬 맛이 아주 더 깊어지고 이제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트에서 이 브리쉘 스프라우트를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걸로 무슨 요리를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아마 팁을 얻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 소소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식탁은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자레 칸타레 아모레.